당신은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나도 아팠던 과거? 찬란했던 추억?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처럼 첫사랑이란 단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를 것입니다. 정말 살면서 맨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 자신에게 사랑을 알려준 사람? 또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사람? 하지만 첫사랑은 여러 형태로 기억됩니다. 함께했던 순간으로부터 오는 행복 또는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때로는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이에 대한 시각 그리고 편견으로 남기도 하죠. 첫사랑은 좋든 나쁘든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진한 형태의 자국으로 깊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 속에서 지금 당신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추억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Actually, empirical research on first love is a little tricky because it's hard to define first lov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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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민망하군요. 혹시 인터뷰인님의 인생에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 인생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첫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데에는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 첫사랑보다는 풋사랑에 가깝지 않았나, 그 존재가 첫사랑으로는 남지만 아 인정하기 싫다, 얘가 내 첫사랑?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 가슴도 좀 아파보고 막 진정으로 떨려도 보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알려주는 존재가 첫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랑을 알려주는 존재가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얘를 좋아했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은 경우라서. 제가 사랑이란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어졌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었고, 그냥 살아가면서 가끔씩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처음 좋아하게 된 그 감정을 가지고 가족이 아닌 타인을 사랑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구나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 간의 인연이 만나서 감정이 발전하듯이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특별한 감정으로 조금 더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첫사랑은 아련한 듯 따뜻한 추억으로 표현됩니다. 대부분의 첫사랑은 평소에는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일상이 추억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순간에 아, 나의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이제 제가 학창 시절이었는데 부모님 안 들키려고 밤 늦게 불 다 꺼놓고 방에 숨어서 몰래 이제 전화하던 기억이 가장 풋풋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사랑이 시작된 계기는 엄청 사소하게 그 친구가 저를 챙겨줬던 단 하나의 포인트에서 제가 그 친구에게 반했고, 그때부터 저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함께 해외에 살면서 같이 땡땡이도 치고 같이 수업도 듣고 같이 시험 공부도 하면서 많은 추억을 나눴는데, 가끔은 땡땡이도 치고 교회도 함께 같이 나갔는데 오늘 뭔가 수업을, 교회를 꼭 나가야 할까? 오늘 그냥 놀면 안 될까? 이 친구랑 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 오늘 땡땡이 치고 롯데리아 갈래? 라고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사랑이 특별하지 않았거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첫사랑은 없는 걸까요? 단편적인 어떠한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좋든 나쁘든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주기도 합니다. 첫사랑은 단순히 단편적인 한순간의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속에 남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9학년, 한 5학년, 4학년 됐을 텐데 비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해서 이제 자기 아는 친구를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보통 다들 짝꿍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짝꿍도 아니었는데 상준이는 소화기와 같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만 겉은 딱딱하고 차가운데 안은 뽀얗고 새하얗다 라고 딱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기분 나빴거든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저보다 저에 대해서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Usually, first loves happen when we are younger, right? So the brain, which is activated when you fall in love, creates these very strong memories of that very first experience of love. And how people typically define first love, right? Our relationship is perfect. 그 학교하고 걷는 길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올 때마다 졸업을 하고 뭘 할지 아니면 앞으로 뭘 하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의 삶에도 그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너 결혼까지 해서 깔아야겠다. 아니 진짜 왜 그래.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that very first experience of anything really, but especially of love. There's something about that that sticks in your memory for much longer than maybe any subsequent relationship that you have.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등교길하고 이제 하굣길 그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야 되는 버스는 저희 집에서 한 15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는데 그 버스 시간 맞추려고 매일 막 아침도 막 걸러가면서 막 그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고 그 모든 제가 했던 그 등굣길과 하굣길을 위한 그 노력과 그날의 공기들 그 순간들이 저에겐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유학길에서 만났는데 서로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야 될 때 그 아이가 한국어도 잘 모르면서 한국어로 이렇게 삐뚤빼뚤 글씨를 써서 저에게 전달해 준 게 아마 가장 좋은,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다 장난기가 많고 허당 기질이 좀 많아서 사람들이 또 선생님도 많이 엮으시고 막 그러셨었던 그냥 같이 고등학교에서 어른 사이에 그 굉장히 누가 봐도 꿈꾸는 풋풋한 약간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줘서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문예 창작부를 했었는데 그 학년 말에 그 1년 동안 썼던 시랑 그리고 소설들을 동아리 부원들끼리 모아가지고 문집을 하나 냈었어요. 그때 이제 제일 상태 깨끗한 책 한 권을 이제 딱 선물로 줬죠. 이제 그냥 읽어보겠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형식상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3주쯤 지나서 갑자기 메일로 텍스트 파일이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제가 문집에 써서 그 포함시켰던 그 시랑 소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제 코멘트를 마치 독서 감상문처럼 해줬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저한테는 행복하게 재미있었고 특히 거기에 썼던 시들 중에서 몇 편은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건데 그 장본인이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니까 참 저로서는 너무 행복하고 진짜 애틋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첫사랑은 어떠한 형태로 남아있나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정. 첫사랑은 좋은 형태로만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웃음보다는 눈물을, 눈물보다는 분노를, 혹은 분노에 의한 눈물을 주기도 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감정의 화염이 됩니다. 그 감정이 모두 타버린 후에는 큰 불을 지핀 후 손에 묻은 잿가루처럼 그저 털어내고 싶은 기억으로만 남아버립니다. 타버린 불 속을 걸어나온 우리에게 첫사랑은 세상에 단 한 사람, 본인에게만 남은 하나의 기억의 조각으로서 버릴래야 버려지지 않은 파편으로 박히게 됩니다. 일찍 끝내고 온다며. 미안해. 야, 그냥 안 가는 게 나았었는데 내가 진짜 미안. 귀찮아서 그런 소리 하면 뭐해. 우리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헤어져야 돼 우리? 그래, 그만 그만하자. 아, 지겹다 이제. 추우니까 옷을 입고 가. 당연하게도 우리의 첫사랑이기에 그 후유증은 더욱 크게 남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연애에 좀 반대가 조금 엄하셨어가지고 약간 그 이후로도 일들이 있었기에 솔직히 좋은 감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슬픈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모든 걸 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무리 힘들고 춥고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항상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고 시간을 내서 만나러 오고 시간을 내서 전화를 하고 긴 연락을 남겨주고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러 간다든지 해서 좀 그 사람한테 자기의 시간과 돈을 쓰면서 되게 헌신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슬펐던 게 그 사람이 사실 옆 학교에서 진짜 전교 1, 2등을 다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부랑 성적이 있어서는 되게 약간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뭐 문제 하나만 잘 안 풀리거나 뭐 틀려도 진짜 엄청 기분이 막 다운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서 저로서는 아 참 저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도 결국은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위로가. 그래서 아 역시 연인도 아니고 동기도 아니고 아 나는 여기까지가 그냥 이 짝사랑의 내 신세 처지의 한계구나 그렇게 느끼는 나님은 저까지 정말 매일 슬프고 기분이 이제 울적했습니다.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기억에 가깝다 생각해요. 뭐 누군가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처음 사랑을 했던 처음 연애를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부모님도 아닌 형제 자매도 아닌 생판 남인 사람한테서 사랑의 감정을 처음 경험하고 배운 거니까 저처럼 조금 사랑에 대해 의미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처음 겪는 경험 같은 거는 기억에 더 오래 남듯이 첫사랑도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는 앞으로도 계속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를 처음 느끼게 해줄 거니까 첫사랑인 단어를 그렇게 집착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한테 첫 경험이라는 게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고 발전하고 있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 더 깨우쳐 간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첫사랑은 매일매일 생각나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것처럼 문득 생각나게 되는 그 기억의 형태는 사람에 따라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머릿속에 남은 그 한 조각을 결코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그 기억을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다르게 남은 그 기억의 형태를 가지고 가끔은 추억하며 가끔은 나를 위한 길잡이로 두며 당신이 그 기억을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영상 편지 하나 하겠습니다. 짧게. 네. 안녕. 너무 그동안 보고 싶었어. 지난 못 본 지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난 8년 동안 되게 불현듯 생각나는 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정말 아 내가 그래도 이제 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그래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고마웠고 항상 나를 위해서 같이 이 학교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그냥 다 고마워 정말 내가 너무 내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뭘 하든 어디서 뭘 하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이제 나한테 집에 한번 같이 놀러 와달라고 되게 용기 내서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내가 그때 쑥스러워서 거절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조금 미안한 감정이 남아있어. 그때 한번 같이 놀러 가서 재밌게 놀았으면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고 너한테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너무 딱딱하게 울어서 좀 미안하고 그리고 그때 소학이라고 별명 붙여준 거 그땐 싫었지만 지금 진짜 고맙게 생각해. 아, 눈물 나는데? 정말 고맙지만 많이 힘들었다. 그걸 너가 모르겠지? 아쉽지만 여기까지. 그렇다면 당신의 첫사랑은 어떠한 형태로 남아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처음 속에 남은 그 기억을.